안녕하세요. 신자오. 화입니다. 오늘은 베트남어 그와 그녀는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여기 할아버지가 있네요.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당신 이렇게 하지 않고 할아버지 옹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난 수업에 배웠습니다.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말할까요? 간단합니다. 여기 옹 뒤에 그에 해당하는 에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옹 에이라고 하죠. 다른 경우도 똑같습니다. 하나씩 읽어볼게요. 그 할아버지 옹 에이, 그 할머니 마 에이, 그 큰아버지 그 큰어머니 마 에이, 그 작은 아버지, 주, 에이. 그 작은 고모, 꼬, 에이. 그 오빠, 그 형, 앙, 에이. 그 누나, 그 언니, 치, 에이. 그 동생, 엠, 에이. 그 조카, 그 손자, 너. 여기 주의해야 한 점이 있어요. 지난 수업에 손자, 조카는 저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. 하지만 그 손자, 그 조카라고 말할 때 저이라고 하지 않고 너이라고 해야 돼요.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세요. 저이 아니라 너예요. 그럼 오늘 베트남어 3인칭은 배워봤습니다. 까조호칭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너무 간단하지요? 그럼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. 따비엇!